귀만 만져도 동안이 된다고요? 안녕하세요. 시니어봄TV의 장혜영입니다. 오늘 제가 드디어 구독자가 1000명을 달성을 했습니다. 시니어봄TV의 1000명의 구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50대 뷰티 크리에이터의 미용 건강 관리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시니어, 실버, 40대, 50대, 60대를 위해서 셀프 마사지 방법과 동안 메이크업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오늘은 실제로 50대인 제가 하는 건강 미용 관리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운동인데요. 제가 지금까지는 사실 안 해본 운동이 없을 정도로 이것저것 기웃거리고 손도 대보고 해봤는데 사실 한 달 이상을 간 운동이 없었어요. 그리고 최근 1년 정도는 어떤 운동도 하지 않았던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올해 본격적으로 유튜브를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유튜브 채널을 60대, 70대, 80대까지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제 건강과 아름다움, 물론 지금 아름답다는 건 아니고요. 조금 더 아름다움을 관리할 수 있는 계속 유지는 해나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침에 시작한 게 국선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4월 달에 시작을 했으니까 두 달 정도 지났는데요. 시간이 제가 없기 때문에 새벽 시간을 이용을 하고 있어요. 6시부터 한 7시 10분, 15분까지 국선도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아침형 인간이 아니라서 굉장히 어렵긴 한데 나중에 나이 들어서까지 할 수 있는 운동이지 않을까, 국선도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고적으로 국선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국선도는 단전호흡을 주로 하는 우리 민족 고유의 심신수련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활동적인 운동을 싫어하는 제가 평생을 할 수 있는 운동이 국선도가 아닐까 합니다. 지금 시간은 6시. 또 건강과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는 귀를 관리하고 있어요. 귀를 관리한다고요? 무슨 말씀이신가요? 귀를 만지는 것만으로도 동안을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귀에 분포되어 있는 뷰티존 혈자리를 자극을 해서 얼굴 리프팅, 그리고 비대칭, 자세 교정까지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이 귀 관리법이에요. 단지 귓볼을 누르는 것만으로도 눈이 번쩍 뜰 수가 있는데요. 왜냐면 이 귓볼에는 눈을 관장하는 혈자리가 있기 때문에 귓볼만 만져줘도 눈이 편안한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요. 동안 얼굴로 만들어주는 혈자리와 꼿꼿하고 바른 허리를 만들어주는 자리를 테스트를 하고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두 팔을 귀에 붙이고 위로 쭉 뻗어서 두 손을 마주쳐 보는데 불편한 손이 있으실 거예요. 잘 올라가지 않거나 잘 펴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를 잘 체크를 해보시고요. 왼쪽 팔 스트레칭 해보시고요. 자, 오른쪽 팔 스트레칭 해보시고요. 저는 오른쪽이 이쪽으로 잘 가지지가 않아요. 다음은 척추 테스트를 해볼게요. 다리는 어깨 넓이 정도로 벌리시고요. 발은 11자로 하시고 내가 서 있는 자리 체크하시고요. 자, 앞으로 구부려 보겠습니다. 무릎 구부리지 마시고 허리 구부려서 내가 어디까지 닿을 수 있는지. 저는 여기까지 닿았던 것 같아요. 뒤로 젖혀서 어디까지 시선이 가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뒤로. 저는 천장 저기 선까지가 보여요. 두 가지 테스트 해봤습니다. 이렇게 테스트를 하고 해당 자리에 이어볼을 붙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먼저 얼굴 리프팅을 할 수 있는 주상화 자리에 이열 도구를 붙일 거예요. 인터넷에서 이어볼이라고 검색을 하면 여러 가지 종류를 찾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돌기가 있는데 이 부분을 귓바퀴 안쪽에 쏙 들어간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붙여주시면 되세요. 붙여서 꼭꼭꼭 눌러주고 다음은 꼿꼿한 허리를 만들어주는 대이륜 자리라고 해서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목부터 시작해서 허리 라인까지 가실 수 있게 여기를 붙이면 척추가 꼿꼿해집니다. 그래서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고 허리가 굽어지지 않게 도와줘요. 이 부분을 또 붙여보겠습니다.
오른쪽이 더 아파요. 더 아픈 쪽이 순환이 안 되면서 굳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아프거든요. 자,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자, 2혈 도구를 붙이고 아까 했던 테스트를 다시 해볼게요. 두 손을 귀 뒤에 붙이고 머리 위로. 닿으면 왼손을 스트레칭, 오른손 조금 오른손이 옆으로 더 가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아까 섰던 자리 예 쓰고 다리는 어깨 넓이만큼 그리고 발은 12일자로 앞으로 숙여볼게요. 저 이만큼까지 숙여져요. 정말. 다음은 뒤로. 저 라인이 아니라 이제는 인터폰까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붙이는 것만 해도 금방 효과가 나타난다니까요. 다음은 제가 사용하는 화장품들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제품들은 제가 쓰고 있는 제품들입니다. 여기 토너는 좀 수분감이 충분해서 촉촉한 느낌을 주는 탈라의 토너인데요. 거품으로 돼서 나와서 세안을 하고 이렇게 발라서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베타글루칸을 에센스로 조금 발라줍니다. 피부가 재생이 될 수 있게 좀 도와주고요. 피토메리의 세럼을 쓰고 있어요. 이거는 탄력을 주고 수분을 충분히 주는 제품이라 가지고 발라주면은 피부에 수분감도 좋고 그리고 쫀득쫀득한 느낌이 들어서 좋습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50대가 되다 보니까 산뜻한 제품보다는 주름 사이사이를 메꾸어 줄 수 있는 제형이 쫀득한 제품을 쓰게 되더라고요. 기미가 자주 올라오는데 그럴 때 비타민C로 그 멜라닌 색소를 없애는 데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비타민C 같은 경우에는 좀 예민해져가지고 트러블이 올라오기도 하기 때문에 조금 약한 걸로 쓰고 있어요. 마데카 크림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딸기 수분 크림을 쓰고 있는데 다 써서 이 샘플들이 남아 있어가지고 아까워서 샘플들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샘플이 왜 이렇게 돼 있냐면 샘플이 조금 짜고 나면은 더 이상 나오지가 않거든요. 이렇게 구멍이 작아가지고 가위로 잘라서 이 안을 면봉으로 파서 쓰면은 아주 많은 양을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조금 남으면 이거는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렸던 아카시움의 전자동 미스트기를 가끔씩 사용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수분감이 충분한 토너를 넣거나 아니면 물을 넣어서 얼굴이 너무 건조할 때 얼굴에 보습감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미스트기를 사용하고 있고요. 얼굴이나 목의 탄력도 중요한데 50대가 넘어가면 갱년기로 인해 가지고 여성 호르몬도 많이 빠져나가고 그리고 콜라겐이나 엘라스틴 같은 것도 생성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얼굴에도 주름이 생기고 목에도 주름이 생기고 온몸에 주름이 생기지만 Y존 같은 경우에도 탄력이 많이 떨어져서 요실금 등의 부작용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얼마 전부터 제가 Y존에 챙겨 바르기 시작한 Y존 크림입니다. 제가 평상시에 사용하는 화장품들을 말씀드렸어요. 보시다시피 제가 생각보다 많은 화장품은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음악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악기를 배우고 싶었지만 제가 피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손에 어떤 자극이 가는 악기는 배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선택을 하고 배우기 시작한 게 오카리나입니다. 저희 집과 샵에서 가까운 문화원에서 오카리나 강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수업을 신청을 해서 3월 달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듣고 있는데요. 자, 오카리나 어떻게 배우고 있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50대 뷰티 크리에이터, 50대 시니어 유튜버의 미용 건강관리법을 직접 보여드렸습니다. 시니어들의 스마트한 소통 채널 시니어봄TV. 아직도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신청까지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시니어봄TV는 더욱 유익한 채널 운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